저는 포핸드 드라이브를 걸 때 공간하고 다리 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. 너무 붙어 있어도 힘을 줄 수 없고 한 복귀대 반발 정도 떨어져서 왼발이 진짜 앞으로 나와 있어야 돼요. 전체적으로 팔에 힘 상징을 많이 줘서 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내게 되면은 힘을 더 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. 그래서 다리에 힘을 주면서 빠지면서 상체힘을 빼는 게 중요해요. 이런 느낌으로 빠지면서 맞을 때만 힘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. 다리 중간과 다리 중심을 주고 그리고 맞을 때 공을 이렇게 잡는 느낌으로.